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의 김민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 컨텐츠 팀의 최창윤 전문가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일단 우리 양시장 오전에는 약간 부진했는데 오후 들어서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꽤 보여줬던 하루입니다.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오전장에 약간이 아니고 많이 좀 안 좋았죠. 한 지수가 1%가량 이제 급락을 하다가 급락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기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치적 스캔들 때문에 다우 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장막판에 또 이런 정치적 스캔들 우려 때문에 많이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아침에 그 영향으로 좀 급락 출발했지만 오후로 가면서 꽤 보합권에서 움직이더니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게 그 시진핑 주석의 그 발언이 아니 큰 그 모멘텀이 된 것 같은데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하고 그리고 또 그 제2차 시장 개방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을 좀 피력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호무역을 배척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보호무역 개척한다 하면은 서로 뭐 잘 된 일 아닙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시장 개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자신감을 피력했는데요. 중국이 지금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은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무역 분쟁 우려 때문에 서로 관세 부과 때문에 서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개방을 또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하면은 저로 상반되는 걸 오히려 호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좋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은 금융 시장도 개방을 또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이쪽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 제조업 시장뿐만이 아니고 금융 시장도 그 개방을 하게 될 텐데 중국이 금융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보다도 활발하게 질 것이고 그래서 중국 상해 증시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미국 선물 지수도 올랐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 영향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보면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최근 흐름에 이어갔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시장. 좀 의외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진핑 주석의 오늘 발언이 큰 호재라고는 보기는 힘들 정도로 보호무역주의 배척 그리고 시장 개방도 뭐 어느 정도는 또 중국이 그 글로벌화 되려면 시장 개방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가뜩이나 미중 분쟁 무역 분쟁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굉장히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좋은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트럼프 발언도 이렇게 우리가 신경이 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좀 시장이 좀 호재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이 부분도 궁금한데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 지금 삼성전자 호식적 발표했지만 지금 실적 시즌인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가 있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안 떨어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의 투자 전략보다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기존은 계속해서 매도 기조거든요.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매도 기조면은 당분간은 대형주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 보강에 기관들의 수급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꼭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감 토크에서 이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마감을 앞둔 중국 증시 상황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 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김석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현재 중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 증시는 오늘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한 지수는 다소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역시 중국 보아오 포럼이 개막과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큰 폭으로 개방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특히 금융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외 개방과 수입 확대, 그리고 자동차 관세를 현재 25%에서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중국 진출에 있는 외국 자동차 기업들의 지분을 50% 이상 획득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S&P 선물 지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수, 오늘 중국 지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한 지수의 약세는 미국의 무역 분쟁의 타깃이 일단 중국 제조 2025, 특히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창업화는 다소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은행이나 철강, 비철금속, 석유, 석탄 섹터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조선이나 기계, 여행, 레저 쪽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제재를 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알루미늄 또 비철금속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오늘 중국 시장 내 비철금속, 철강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낙양 몰리브덴이나 중국 알루미늄이 3에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보산 철강 역시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에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3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M2 통화 증가량 그리고 신규 위안화 대출과 관련한 지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 후반의 경제지표 발표에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외국인의 매도로 인한 대형주 부진, 그렇다면 중소형주의 전망은인데요. 최근 들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들의 대형주 매도가 이어지면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대형주들의 부진 이유와 함께 앞으로 중소형주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있는 이 중소형주들에 관련한 여러 이벤트가 또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네. 중소형주 이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지금 대형주로는 투자를 네네.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중소형주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기관들은 제가 그 지난주 시간에 네. 외국인들 기관들은 매수를 기대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이번에 가장 최근 데이터가 나온 게 외국인들이 아직도 국내 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순유출로 보여요. 네. 주간 단위로 나오는데 가장 최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또다시 또 유출되었는데 자료가 준비되었나요? 네. 네. 지금 3월 중순에 한번 외국인들이 잠깐 주간으로 잠깐 플러스권 순유출이 네. 지금 자료가 보였는데 나오네요. 이 자료가 아니고 한국 및 신흥국 펀드 자금 동향. 아, 예. 단기 자금 동향 보시면은 예. 3월 중순경에 잠깐 네. 주간으로 순유입이 되었는데 그다음에는 곧바로 3주 연속 또다시 순유출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 현물시장에서의 그 순매수는 그렇게 기대할 게 없고 그나마 좀 기대한다면 선물시장에서라도 좀 단기적인 접근으로라도 외국인들이 좀 사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을 좀 사주면 고평가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에 의해가지고 그 선물 순매수에 의해서 기관들은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네.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를 하거든요.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구원투수는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에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기관들이 그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좀 사주면은 기관의 순매수 유입에 의해서 중소형주라도 네.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는 기관들이 한 6천억 가량 외국인들이 한 6천억 가량 순매도 하다가 네. 그나마 순매도 폭을 좀 줄였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지수가 좀 돌리긴 했는데 근데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꼭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관심 가질 만한 저 테마 일정과 테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일찍 우리가 관심을 네. 가지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기차 관련 테마입니다. 요즘 전기차는 좀 안 좋긴 한데요. 왜냐하면 사드 보복이 좀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네. 이번에 오늘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의
그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그 차별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네. 아직까지는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컨택을 하면서 좀 이런 차별을 없애달라고 하지만은 2020년까지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네. 중국의 오히려 지금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한국 차에는 악재가 되고 있어요. 다른 업체에는 보조금을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은 다른 차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네. 한국산 배터리 가지고 있는 그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안 주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한국산 배터리 업체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끝날 때까지는 오히려 더 한국산 배터리 업체가 오히려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게 2020년인데 네. 그래서 뭐 그때까지 그 주식이 많이 안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의 배터리 정책 보조금 정책이 한국 업체에게는 오히려 좀 안 좋은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테슬라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올라올 기미도 이제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모멘텀을 두고 한번 접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4월 12일 코엑스에서 EV 트렌드 코리아가 개막됩니다. 네. 이건 뭐냐면 EV 전기차 네. 트렌드의 그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이 코엑스에서 자신들의 그 물건을 이렇게 전시하고 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상담을 받는 그런 그 전시회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되어 있고 금요일에는 환경부의 친환경차 정책 토론회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전기차 관련 이슈가 두 개 연달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장비 업체를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셀까지 다 합치면은 전기차 관련 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압축해가지고 어떤 업체를 좀 보면 좋겠냐고 좀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코엑스 EV 트렌드 네. 코리아에 참여하는 업체가 누군가 중소기업 중에서는 어느 업체인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PNE 솔루션하고 네. 성창 오토텍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PNE 솔루션하고 그 두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예, 참여를 네.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기업도 있지만 비상장 업체인 네.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제일 눈에 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PNE 솔루션하고 성창 오토텍 뭐 이런 업체들을 한번 관심 뭐 가져 보시면은 지금 사자는 말씀 아닙니다. 네. 내일 아침에 당장 관심 가지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좀 눈여겨보자. 그렇죠. 네. 목요일 오전 내지는 오후장에 한번 조금 더 뭐 네. 관심을 좀 가까운 시점에서 왜냐하면 장은 아직까지는 불안하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시점이 가까울 때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기차와 네. 관련된 이벤트와 함께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소형주를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들이 꽤 잘 갔거든요. 네.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네,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요즘에 그 바이오 관련 주도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들이 또 같이 움직일 때가 있고 또 같이 안 움직일 때가 있고 그 외에 시총 하위주들이 또 종목별로 또 네. 엇갈려가지고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바이오 종목들도 차별화될 수 있는 이유가 실적 시즌이거든요. 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가지고 논하기는 참 힘든데요. 네. 워낙 그래도 금감원에서 이 개발비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실적 부풀린이 많이 뭐 회계 처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하니까 실적이 부풀려지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투자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나마 그 회계법인과의 그 조율을 잘해가지고 감사 보고서를 잘 제출한 네. 뭐 그런 업체 아니면은 잠정 실적이라도 잘 넣은 그런 네.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 외에 뭐 실적의 컨센서스가 안 좋거나 아니면 개발비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면이 네. 비용 처리에 돼가지고 불확실한 면이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차별화돼가지고 못 움직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각 관심주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가지고 1사분기 예상 실적, 잠정 실적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의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조금 이 그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네.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셔가지고 바이오 종목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차별적으로 대응.
네. 네. 바이오주들도 좀 실적과 관련해서 차별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채팅방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한 분이 제약 바이오는 혹시 비중을 현재 40%를 바이오로 갖고 계시는데 추가로 30%를 더 매수를 해봐도 될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40% 가지고 계신데 30% 더 사도 되냐고 전문가에게 여쭤보시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네. 이분께서 투자 성향이 어떤지 고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받아들일 그런 고수익을 추구하더라도 고위험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되어 있다면 괜찮아요. 네. 오케이 하는데요. 근데 단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좋은 기업 아니면 향후에라도 바이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파이프라인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이제 이런 기업에 한정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어설픈 종목 다 이것저것 누가 카드라 해 가지고 사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꼭 감안하시고 고수익에 따른 고위험을 감내할 수준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은 들어가셨다가 손절만 잘 지키시면 오케이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투자를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 시총 3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60만 원까지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분이 16,000원에 16만 원에 20%를 갖고 있다 다 매도했는데 후회되네요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No, 지금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주식이 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은 5일선 내지는 11선 이렇게 그 위에서 살짝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요. 과열 없이 올라가거든요.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뭐 길면은 21선까지는 조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연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5일선 내지 21선 따라 과열 없이 꾸준히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한 3, 4 거래일 동안에 갑자기 이게 그 이격도가 너무 크게 벌어져 버렸어요.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피크가 오는 거죠. 예. 얼마까지 더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이격도가 많이 나타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격도가 좀 줄어들고 가격대로 보면은 약간 51만 원 정도에서 지금 11선이 51만 원 정도 나오네요. 11선 부근에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51만 원 선에서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인내를 가지고 조금 적당히 빠졌다가 그냥 덥석 무시면 안 돼요. 이거 좀 많이 기다렸다가 조정이 충분히 놓으면은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조정 후에 접근해 볼 걸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신라젠에 대한 전망 질문도 올라왔는데 바이오주들에 대한 질문이 전반적으로 오늘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젠. 자 신라젠. 요즘에 주가가 신라젠이 좀 주가가 올랐다가 뭐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최근 약간 보름 정도는 주가가 좀 부진했네요. 이게 지금 신라젠이 작년서부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약간 주가가 좀 고평가. 이게 아마 퍼 기준으로 엄청나게 100 이상이 나올 것으로 퍼가 너무 좀 비싸게 이렇게 보이긴 한데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 박스권 흐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단기 박스권 흐름인데요. 상단과 하단을 본다면은 하단이 10만 원이고 상단이 11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진행될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밑에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든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든 하나의 의미 있는 그 변화가 생기려면 거래량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같이 꾸준하게 거래량이 잔잔하게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10만 원과 11만 원 사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요. 뭔가 이슈가 터지면은 악재면은 아래쪽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빠질 거고 호재면은 윗방향으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은 이 박스권 10만 원에서 11만 원의 박스권 투자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박스권 전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올 바이오파마 질문 한번 볼게요. 3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평단 38,000원인데 전망과 함께 앞으로 보유를 더 해도 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우리 시청자분 질문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디 시청자분이요? 어떻게 이 주식을 관심을 가지셨는지 3개월 되셨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식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좀 오랫동안 좀
기다리셨는데 네. 이제 좀 열매를 맺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저 키움증권 고객들에게 이 종목을 추천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종목이 지금 박스권을 지금 거의 한 2개월 동안 박스권을 좀 보이고 네. 있다가 이제 좀 거래량을 틔워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한올 바이오 파마 또한 그 숨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항암제 그 고혈압 항암제와 관련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언젠가는 한번 이슈가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계량 신약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할 수 있지만은 그 숨은 파이프라인 이슈가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정심에마다는 꼭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뭐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단 이 종목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버리면 네. 그때는 이격이 고점에서 너무 커지면 네. 고점에서 뭐 팔아두셔야 된다는 네. 점 꼭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SM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연말 정도까지 6만 원 보고 갑니다. 괜찮을까요? SL인가요? SM이요. SM이요. 네. 네. SM 같은 경우에 컨텐츠 관련 그 미디어 관련 업종들이 최근에 네.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였나요? 그때가 하나 그 조그만 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미디어 업종 전반적으로 좀 그 단기적으로 업종이 업황 피크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업황 네. 피크. 왜냐하면 우리 저기 그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작년서부터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막 그 한중 관계 개선한다는 게 네. 사실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연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잘 되고 있다가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네. 나오고 있어요. 그 중국 관련 그 미디어 엔터주에 한중각의 개선은 된 지가 오래됐는데 미디어 엔터주들은 지금 한류 콘텐츠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성장이 좀 안 나오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단기적인 업황 피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미디어 관련주는요 중장기적인 업황 사이클을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기 업황에서 바닥에서 턴을 할 때 단기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올라오다가 조금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피부로 못 느껴요. 이게 네. 장기적으로 업황을 턴 어라운드 했는지 왜냐하면 올라오다가 실적이 또 줄어들고는 네. 하거든요. 그게 업황 회복기의 그 초기에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실적의 변동성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SM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둔화된 그런 부분도 또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좀 장기적으로 보면 업황은 분명히 올라갈 것이니까 좀 단기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업황 전망이 안 좋더라도 그런 경우에 조정이 나오면은 적극적인 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장기적인 네. 관점에서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60일선 밑으로 떨어져서 손절매를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네. 하시면서 회사 전망은 어떤가요? 또 손절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네. 경우에 카메라폰 관련 주죠. 카메라폰 삼성으로 납품하는 카메라폰 업체였는데 지금 이 업체가 신사업에 아마 진출해가지고 주가가 네. 좀 제법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좀 오래돼가지고 네.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업황을 본업을 보면은 그렇게 썩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신사업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올라온 구간이 지금 12만 원에서 지금 19만 원, 20만 원 가까이 거의 한 80% 올랐는데 지금 현재 구간을 본다면은 고점에서 지금 3분의 1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자, 딱 구간이 보면은 단기 중기 바닥에서 올라간 폭의 3분의 1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 구간이에요. 네. 지금 이 구간에서 더 3분의 2 조정으로 가냐, 3분의 1 조정으로 마무리되냐, 그거는 3분의 1 조정 국면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나 안 잡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주가가 지금 우하향하는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3분의 1 조정의 밴드를 하향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 이 주식은 무조건 팔아야 네.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구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상승 추세 중에
그 일종의 한 3분의 1 정도의 그 조정기간 되돌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만한 네,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자, 오늘처럼 내일장도 좀 버텨줄 수 있을까요? 오늘장처럼 네. 내일장은 좀 틀릴 것 같은데요. 네. 어떨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지금 플러스권 마감한 게 네. 내일 미증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우 지수 기준으로 한 300포인트 이상 네. 나와야 돼요. 최소한 200포인트 이상은 다우가 반등을 해야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도를 할 것 같은데 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오르더라도 국내 시장에 출발할 때는 거의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이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지수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거든요. 이건 네. 기관들이 얼마나 아무리 많이 쏴도 사더라도 외국인만큼 지수 방향성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기조가 아직까지는 순매도 기조이기 때문에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네.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라도 조금 사준다면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종목들은 깜빡깜빡 움직일 수는 있는데 방향성을 논한다면은 장중으로 그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을 본다면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약간 아래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장에 대한 전략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윤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4시 반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못다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